단풍이 지난 자리에 가을 소식이 들립니다. 올해 첫 단풍은 평년보다 조금 늦을 것으로 보이는데요. 오는 9월 28일 설악산을 시작으로 10월 초에는 중부지방과 지리산에도 단풍 구경하실 수 있겠습니다. 이번 예보 기간 동안에는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가을 산행에도 참 좋은 날이 되겠습니다. 이번 예보 기간 동안 서울 지역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가끔 구름만 많겠습니다. 예보 기간 후반에는 아침 최저 기온이 15도까지 내려가겠는데요. 한낮 기온은 24도에서 26도 정도로 선선한 날이 되겠습니다. 11예보였습니다.